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벼르고 벼른 이번 이달의 손톱이 디자인입니다. 이런 손동작이 뭔가 잘 어울리는 화려한 디자인과 길이인 것 같아서 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번 아트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거는 당연 요 네온 그린 형광 초록색일 것 같은데요. 요 색상을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검은색과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요 검은색이랑 네온 그린 보니까 딱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빌리 아이리시의 노래는 배드가이밖에 모르는데 약간 쿨한 애티튜드 및 패션 센스를 좀 즐겁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되게 만족스럽네요. 이 앞전 이달의 손톱이 컨텐츠에서 댓글에 폴리젤을 사용해주기를 희망하는 속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젤 처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껏 도전해보지 못했었던 과감한 길이 연장을 시도해봤고요. 또 이번 디자인에서 그 화려함이라는 몫을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스톤들 올 스와로브스키 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달의 손톱이라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스와로브스키 신상품 스톤들을 손톱에 올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튜토리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ASMR. 지금 오른손에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이렇게 긴 연장도 처음 해보고 화려한 네온 그린 컬러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아트를 하면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케어는 전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케어하는 걸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반복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막 피부일 때까지 바짝 큐티클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하실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안 담았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네일 색상을 좀 변덕적으로 많이 바꿨더니 엄청 바디가 얇아져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난리예요. 빨리 지금 젤을 올려줘버려야 돼. 가루가 덜 날리지 않을까 해서 물티슈를 깔아봤는데 별로더라고요. 키친타올이 더 빳빳해서 구겨지거나 밀리지 않아서 좋아요. 흡진기를 틀어두고 파일로 손톱 모양을 다듬고 샌딩블록으로 잔 흠집도 대줄 겸 루즈 스킨도 긁어낼 겸 겸사겸사 문질러줘요. 브러쉬를 이용해 가루를 털어줬어요. 젤 클렌저나 아세톤을 이용해 유수분과 털리지 않은 먼지를 제거해줘요. 이때 화장솜을 써주면 먼지가 너무 붙어서 저는 키친타올을 써주고 있어요. 베이스 작업으로 세 가지 제품 사용해줄 건데 전부 다 디젤 제품이에요. 본더, 베이스, 이건 베이스라기보다는 마지막에 탑 올려줄 거 전부 다 전 디젤 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본더는 따로 램프로 경화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손톱 외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가운데를 제외한 외곽에만 발라줬고요. 영상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던 네일 케어 제품인데 저는 약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닥터네일 딥세럼. 손톱 너무 얇아서 낭창거리고 찢어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본더를 바르지 않은 중앙 부분에만 싹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손톱 하나에 한 번 바를 양은 붓에 요 정도만 남도록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손톱 끝부분부터 꼼꼼하게 치덕치덕 타고 올라가면서 발라줬어요. 살과 닿는 외곽 부분은 넘쳐서 살까지 가버릴 경우 이 부분부터 젤이 뜨면서 유지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 저처럼 초보자이신 분들은 아예 살짝 여유있게 떨어뜨려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손가락 바르면서 미리 발라놓은 게 넘칠까봐 한 손가락에 10초씩 각 큐어를 해줬어요. 마지막엔 60초 큐어 노릇!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로 닦아준 뒤 다음 과정 넘어갈게요. 많이들 저에게 정보를 주셨었던 폴리젤 이용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볼게요. 오호! 저는 폴리젤 세트를 한 번에 다 같이 구입을 했는데 폴리젤 전용으로 나와있는 사이즈별로 들어있는 팁! 폴리젤, 저는 클리어, 내추럴 클리어 선택을 했고요. 이건 폴리젤 전용 붓인데 한쪽은 붓이 있고 반대쪽은 폴리젤을 뜰 수 있는 스파츌러로 돼 있어요. 편합니다. 세트 구성은 이게 세 개가 다였고 여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젤 리퀴드가 있는데 그건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뭐 알코올 써줘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따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신나게 한번 해보죠. 조그만한 유리 그릇에 폴리젤 리퀴드를 소량 담아줘서 사용했어요. 10개의 사이즈 중에서 내 손톱에 맞는 팁을 골라줘요. 큐티클 라인이 네모지게 나온 제품이라 저는 가위로 제 손톱에 맞게 잘라서 사용해줬어요. 폴리젤을 튜브에서 적당량 짠 뒤 팁 위에 올려줘요.
붓에 전용 리퀴드를 흠뻑 적셔서 붓끝이 아닌 평평한 면으로 토닥토닥 폴리젤을 팁 위에서 펼쳐줘요. 이때 팁의 외곽 부분엔 폴리젤의 양이 완만하게 적어지는 게 좋아요. 폴리젤 제형이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은 엄청 꾸덕 단단해서 절대 흐릴 수 없는 제형이에요. 살짝만 더 무르다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네일을 할 땐 손톱 양옆에 살을 잡아줄 수 없어서 젤이 살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팁을 얻어서 저도 한번 이번에 응용해봤어요. 테이프를 손톱 외곽 살 부분에 빙 둘러 감은 뒤 살짝 당겨주듯 여분 테이프를 붙여주면 짠! 엄청 유용한 팁이더라고요. 유튜브 짱! 폴리젤 얹은 팁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큐티클 가까이부터 살짝 눌러서 기포가 차지 않도록 살살 눌러가며 자리 잡아줬어요. 근데 양 조절 잘 못하고 너무 누르면 손톱 안쪽에 밀려나온 폴리젤이 보기 싫게 블룩 올라와요. 램프로 경화시켜주기 전에 저는 붓으로 살살 펴줬어요. 60초 경화! 이렇게 두껍게 젤을 올렸는데도 뜨겁지 않고 견고하게 경화가 돼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용 팁은 쉽게 낭창거려서 살살 꺾어주면 톡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손가락들도 폴리젤 연장해줄게요. 대환장하는 결과물이죠? 실력자분들은 안 다듬어도 될 만큼 깔끔하게 올리시던데 전 택도 없네요. 손톱 길이를 정해서 잘라준 뒤 드릴과 파일을 이용해서 열심히 다듬어줘요. 뭔가 발레리나도 아닌 그렇다고 스퀘어도 아닌 쉐입으로 모양이 완성! 먼지와 미경화 젤을 닦아준 뒤 투명 빌더 젤을 이용해서 혹시 모를 단차를 완만하게 덮어줄게요. 붓은 넓적하고 끝이 둥근 걸 애용하고 있어요. 안쪽도 드릴로 다듬으면서 거칠어졌으니까 괜히 한번 발라줘봤어요. 폴리젤은 클리어 젤을 샀는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맑은 투명은 아니어서 좀 아쉬워요. 맑은 투명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기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차있어요. 이번에 네온그린 젤 아트 해보려고 두 가지 회사의 네온그린 제품을 사봤는데 요거 제품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발색이 투명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하게 요 네온그린이 올라가는데 굽지는 않고 살짝만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색상 차이도 있고 이게 좀 더 밝은 노란빛이 좀 더 감이 된 듯한 투명한 네온그린이고 이건 좀 더 네온그린보다는 연두색으로 좀 더 가고 있는 색깔인데 발색은 좀 더 진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얘가 예쁘네. 이쪽 손은 이 색깔로 해볼까요? 오른손은 전부 다 더젤 제품으로 했는데 여기는 루벤스 회사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어제 저녁에 본 거랑 느낌이 좀 다르네. 루벤스 제품이 형광기가 훨씬 강하네요. 어제는 발색 쨍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처럼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더젤 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네? 어허. 약지 빼고 중지랑 엄지는 한 코씩만 더 발라줄게요. 미경화 살짝 닦고 반대손이랑 다르게 한다고 해놓고 새끼손가락 그대로 발라버려서 여긴 검은색으로 덮을게요. 검은색은 엘리안 1번 모던 블랙. 약지엔 풀스톤 아트를 해줄 거예요. 스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메꿔줄 역할로 글리터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투명 빌더 젤 적당량 깔아준 뒤 붓으로 뭉치지 않게 톡톡 고르게 펴지도록 글리터를 올려줘요. 글리터는 경화가 안쪽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휴대용 램프를 이용해서 바짝 붙여가지고 깊숙이까지 경화되도록 해줬어요. 경화 뒤 가슬거리는 글리터들을 샌딩블록으로 털듯이 곱게 갈아줘요.
여기에 완전 기가 막힌 스톤 올려줄 겁니다. 스와로브스키 정품이고요. 일렉트릭 라인, 딜라이트 라인이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렉트릭의 그 형광빛, 그리고 딜라이트의 오팔빛 두 개가 합쳐진 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중 저는 그린 컬러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일렉트릭, 그린, 딜라이트. 귀한 몸이어가지고 와우. 제가 지금 네 가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본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애용하고 있는 파츠 젤 이용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그 파츠 올리는 스틱이 없어가지고 아트 할 때 쓰는 껌? 팁 올려서 고정시키는 이 껌 조금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도톰한 끝에다가 붙여줄게요. 파츠 젤 좀 넉넉하게 떠줘가지고 싹 올릴게요. 크기가 큰 스톤부터 올려주고 아담한 사이즈로 빈 곳을 채워주듯 꾸며줬어요. 스톤 접착면이 잘 경화가 되도록 휴대용 램프로 또 구석구석. 엄지에 들어갈 파츠는 또 스와로브스키 제품. 짜잔. 지오메트리 플랫백이라는 라인의 제품들입니다.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엄청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데 플랫백 라인에서 커다란 거 하나는 중지에 붙여줄 거고 지오메트리 라인 다양한 모양들인데 이 사선들을 보면은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엄지에 들어갈 모양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길이가 나오려나? 긴 거 빼고 이렇게 해도 멋있다. 이거 멋있다. 오, 좋아요. 한번 올려줘 봅시다. 검지의 검은 바디엔 풀스톤에 쓴 일렉트릭 딜라이트 라인의 화이트 색상을 하나 콕 올려줬어요. 빌리 아이리시가 오스카에서 보여줬던 네일이 이런 검은 바디의 포인트 스톤이었더라고요. 마무리가 가까워지니 밤이 찾아왔네요. 마피아는 고개를 숙여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구나. 2시에 시작했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머리카락이 스톤 사이사이에 끼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 나니 섬세한 세필붓을 이용해서 빌더젤로 꼼꼼하게 틈을 메꿔줬어요. 지오메트리 플랫백은 평평한 스톤이라 둥 떠있는 스톤의 외곽 하부를 이 클리어 빌더젤로 완만한 산이 되도록 그득그득 올려줬어요. 스톤 위에 젤을 얹어버리면 화려한 커팅의 반짝임이 다 사라져버리니 절대 스톤에 안 묻도록 주의! 절대! 수아레 오팔 광택은 단순 겉 코팅이 아니어서 리무버나 클렌저로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저가의 오팔 스톤들이 대체로 겉 코팅이 오팔로 돼 있는 거여가지고 리무버로 닦으면 그 광택감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스왈짱! 스톤을 제외한 곳에 탑젤을 꼼꼼히 올려서 2분 경화시켜줘요. 심심하니까 미러파우더. 때려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새끼손가락에 미러 파우더를 정말 마지막으로 얹어준 뒤 탑젤을 올려 경화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달의 손톱이 완성! 완성샷 보시죠. 원래 손톱이에는 엔딩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긴 손톱을 했더니 아니 굉장히 많이들 코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더라고요. 자, 리슨업. 우리가 기존에 코를 파는 도구는 요 두툼실 뭉툭한 손가락이었잖아요? 근데 요 두툼한 손가락보다도 날씬하고 견고하며 퍼올리기 쉬운 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 무딘 도구 얼마나 코 파기에 적합합니까? 왜 이걸로 코를 못 팔 거라 생각하시는지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손가락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가려고 하면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들어가야 돼. 아 봐봐, 요만큼만 들어갔는데도 충분히 이미 팔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나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더 들어가자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타자치는 거에 있어서 오타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있고요. 완전히 예전처럼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장갑 끼고 설거지하면 설거지도 가능하고 뭐 운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 기어봉 잡을 때마다 이게 왜냐면 주먹쥐기가 좀 힘들거든요. 무언가를 쥐는 동작을 할 때에는 살짝 한 번씩 좀 휘청휘청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네일 아트를 해봤잖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큐빅이랑 크리스털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커팅면이 깔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광채가 나는데 반짝임이 깊고 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털 면의 흠집도 일반 큐빅보다 훨씬 덜 나는 편이라 네일력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소량으로도 판매하던데 셀프 네일할 때 사용하고 싶은 우리 숲속 친구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길고 화려한 손톱 하는 거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